풍선 하나를 이용해서 앉아있는 토끼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토끼의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좀더 포인트가 있다면, 꼬리가 끝방울로 끝나기 위해서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풍선을 만드는데요. 일회용 풍선을 절반을 접은 모양에서 중지로 잡은 위치까지 바람을 넣어줍니다. 바람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구는 매듭 지어줍니다. 먼저 얼굴과 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 얼굴 방울은 4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귀 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 귀 방울은 길게 토끼 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길게 만드는데 대략 한 13cm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만든 방울을 잠가줍니다. 첫 번째 단계 얼굴과 귀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앞다리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 6cm 방울 하나와 약 4cm 방울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꼬지목걸이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2.5 정도의 방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다시 4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 꼬지목걸이 방울을 만듭니다. 다음은 다시 6cm 방울을 만들어서 귀 자리가 있는 꼬임자리에 잠궈줍니다. 남아있는 길이를 이용해서 몸통과 뒷다리, 꼬리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약 8cm 방울을 만들어 등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작은 꼬지목걸이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남아있는 길이를 이용해서 뒷다리를 표현하는데요. 뒷다리 길이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남아있는 길이에서 대략 늘어나는 길이를 감안해서 한쪽 다리 길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이로 지금 구분을 해서 방울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다리에서 짧은 방울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비율로 보면 5등분에서 2등분 정도 의 길이로 나눠서 방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든 꼬임을 앞다리에서 양쪽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꼬지목걸이 방울에 걸어 잠가줍니다. 만든 꼬임은 뒤쪽 꼬지목걸이 자리에 걸어서 잠가줍니다. 끝에 작은 방울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잠가주면 완성이 됩니다.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방울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앞다리로 만든 방울 사이로 이 뒷다리, 허벅지, 다리 선이 안쪽으로 약간 파묻힌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풍선 하나를 이용해서 만드는 앉아있는 토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풍선 하나로 만드는 옴벌룬을 잘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의 길을 보는 눈과 그 길에 따라서 길이를 나눠가는 연습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